남해안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자국 SNS를 사용하거나 판매책을 협박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김해 가야문화축제의 트로트 공연이 시끄럽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예매 시간보다 일찍 시스템이 열리면서 시민들이 예약했는데 한두 시간 뒤 강제 취소를 당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 임용 후보자로 현직 시장의 캠프 인사가 선정돼 도운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형어선과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모두 같은 나라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마약을 팔기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힘든 마음을 파고들었고 또 배신을 막기 위해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비상등을 켠 차를 갑자기 둘러싸는 차들. 마약을 로상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던져놓고 중간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현장을 잡은 겁니다. 차 안에 있던 껌통과 선물용 화장품 상자에선 마약인 엑스터시와 판매 대금으로 보이는 현금이 나왔습니다. 판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계속 만지다 갑자기 팔을 흔드는 여성. 마약에 취해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외국인 15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마약 수사 특성상 3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한 달간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긴밀하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마약 유통 총책부터 상위 중간 판매책, 매매할 선 하위 판매책과 투약자까지 잡혔고 엑스터시 304정과 케타민 11g 등 6,500만 원 상당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한 나라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유통책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자국의 SNS를 사용한 뒤 지웠고 배신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통 총책이나 상위 판매책들은 중간 판매책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배신하면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하겠다라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한국 기아 여성,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선원, 양식장 외국인 인부 등 고된 노동과 향수에 젖은 이들을 노려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 통영해경은 검거한 15명 중 7명은 구속, 8명을 불구속하고 유사 유통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창원시 산하기관장이 교체될 때마다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모두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로 채워지면서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창원문화재단.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 자리에 조용파 전 제2부시장이 최종 임용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홍남표 시장의 선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당선 후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표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젊은 후배들이 문화예술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조 후보가 자진 사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영파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후보자의 자기소개서와 대표 이력을 확인해봐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은 찾을 길이 없다. 최근 창원 산하기관장이 교체될 때마다 보훈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원 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된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임용됐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조 후보자의 임용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오는 4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조 후보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김해에서 가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트로트 무료 공연까지 예정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약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공지된 예약 시간보다 일찍 시스템이 열리면서 시민들이 예약했는데 몇 시간 뒤 강제 취소를 당했습니다. 민원25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년 만에 열리는 김해 가야문화축제. 축제 기간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료 트로트 공연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 예약 당일이었던 지난달 26일, 시민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또 기다리던 거니까 그럼 찾아보고 사이트 통해 찾아보고 그래서 동생이 또 언니야 일로 들어가면 더 빠르다 이래가지고 그럼 빨리 문을 닫거나 하면 되는데 그리고 취소도 빨리 해주면 되는데 거의 한 시간 가량 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뭐 끝날 무렵에 11시쯤인가. 이게 예매를 해보니까 예매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이제 저 처갓집의 부모님하고 이렇게 예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 시간이 지나서 통보가 오기를 그냥 9시 이전에 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취소한다. 강제 취소 사유는 사전 공지됐던 공식 예약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예약이라는 것. 오전 9시가 되기 약 10분 전 시스템이 잠시 열렸고 이때 이른바 광클을 기다렸던 시민들이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이 공식 예약 시간 이전 예약은 무효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온라인 맘카페와 김해시청 민원 게시판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당일 예약은 오전에 일찌감치 매진됐고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료 공연표가 50만 원에 불법 암표로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가 큰 상황. 예상됐던 흥행에 사전 준비도 시스템상의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문화축제 재전위원회 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순간순간 이렇게 잠시 이제 열었다가 이제 이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 게 실질적으로 8시 그 52분부터 그게 이제 임박해 가니까 그거를 짧게 한 20초 정도씩을 두세 번을 열었어요. 이번 무료 트로트 공연의 전체 좌석 수는 7,000석.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위한 이른바 효도 티켓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일 기준 강제 예약 취소 건은 1,200건으로 추정됩니다. 김해시는 강제 예약 취소된 시민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첨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위한 효도 티켓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예매가 취소되신 분들은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해시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책 또한 기대 속 실망했던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다음 이 시간 뉴스에서 다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민원25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2일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형 어선과 낚시 어선 등을 대상으로 어구 과적과 불법 증개축,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개선 조치했으며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기존의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이 공항을 기준으로 반경 10km로 지정되어 있지만 가덕 신공항은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원으로 다른 공항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제 지역까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토부는 주변 개발 예정 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10월쯤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해시가 앞 민홍철 국회의원입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반려동물 진료보험 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해 진료비 등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투명한 반려동물 진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25.4%에 달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의원은 이제 우리 사회도 표준화된 동물진료보험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내 동물진료보험의 활성화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K-방산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부품의 개발부터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할 국책연구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방산 기술 개발은 안보와 경제에 크게 기여함에도 장기적인 성능 개량과 단종 운영 유지가 필요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국회의원입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이 창녕군을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창녕 개성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창녕군 생활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 사업 등 348건의 사업에 대한 3,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창녕군, 지역도의원과 군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함안군이 오는 5일부터 4일 동안 강나루 생태공원에서 제1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 작약축제를 엽니다. 청보리 작약밭에서 만끽하는 봄날의 하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청보리밭 사이길 걷기와 작약차 나누기,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은 낙동강변을 따라 42만 제곱미터의 청보리밭과 2만 4천 제곱미터의 분홍 작약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일 MZ세대 직원 2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MZ세대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5월 정례조회라는 주제로 시장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일하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사항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장님과의 즉문즉답을 통해 MZ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MZ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6회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4일 동안 진동면 광화망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미더덕을 맛보고 가요제와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